자, 이제는 마감제를 실제로 적용시킨 두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화산석을 사용을 했고요. 아래쪽에 흑사를 사용을 해서 두 개를 연결시켜서 마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큰 선인장에다가 지금 약간 작은 사이즈의 비슷한 종류의 선인장을 심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에그스톤하고 은사만을 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아마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용기도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선인장 자체도 굉장히 모던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끼를 놓거나 아니면은 마사 같은 걸로 마감을 하지 않고요. 지금 에그스톤이나 은사로 연결을 해줬는데요. 에그스톤이 굉장히 매끈거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에그스톤과 마사를 같이 사용하지 않고 반짝거리는 은사를 사용을 했는데요. 오색사 같은 걸 사용해도 굉장히 연결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전체적으로 굉장히 내추럴한 분위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그스톤 종류보다는 화산석과 흑사를 사용을 해주면 전체적인 연결감이 굉장히 좋고요. 화분 역시도 흑사와 굉장히 비슷한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지금 여기에는 자세히 보시면 용기 자체가 굉장히 매끈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끼도 거칠고 흑사도 거칠고 화산석도 마찬가지인데 용기까지 만약에 거친 질감을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겠죠. 간혹 가다가 아, 내가 본대로 했는데 왜 잘 안 될까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마감제는 잘 조화롭게 맞췄지만 용기랑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마감제를 선택할 때 전체의 분위기와 잘 연결시켜서 선택하신다면 기능적으로 물 줄 때도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서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식물을 심어서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